부정사 129 쪽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동안 배웠던 투부정사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각 문제마다 어느 포커스에서 배웠던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들, 문법 제목이 생각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으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완성시켜서 읽어보면, 성모 어떻게 될까? 이게 되죠. Good exercise to swim이다.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수영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 문법의 제목이 뭔지를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뭐다? 가주어, 진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가주어, 진주어라면 여기에 to swim을 명형부 하면 뭐란 얘기죠? 명사적 용법이다.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라는 건 이게 무슨 재료냐 하는 거라 했고요. 내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야 된다 했죠. 명사적 용법이면 역할은 뭘 따지는 겁니까? 어를 따지는 거고요. 무슨 어다? 주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라 안 하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라 그러고 가주어는 뭐밖에 없습니까? 됐습니까? 대신에 아티스 같은 것들은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수영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to swi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겠다. Good exercise. 뭐가 좋은 운동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is a good exercise to swim? Is a good exercise 할걸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그래서 몇 번째 is라고 번호 붙이면 되겠다. 세 번째 is죠. 2번은 비인칭 주어였고요. 1번은 인칭 대명사. 그래서 얘만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얘들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2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넣어서 읽으면 성모 어떻게 되겠고? 웨리에 투 미러 무비스타면 she learned to play the flute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해석하면 오케이. 뭐 해석은 틀리진 않았는데 하나는 문법적으로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해석.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틀렸다고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명형부 해주시면 명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to play the flute 명형부 해주시면 명사적 용법이다.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해석이 뭐 틀린 해석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답이, 예? 집에 갔다 와야 돼, 똥개야? 빨리 갔다 와. 예. 틀려도 상관없어. 마음껏 발표하세요. 다시 해석해봐.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차피 뭐,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 뭐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그런 말한 적이 있어. 여러분들이 해석을 가지고 문법, 해석이 이러니까, 우리말 뜻이 이러니까, 문법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근데 거기에 100% 의존하면, 잠깐만. 아유, 재우야, 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 질문하면 왜 이렇게 자꾸 틀리냐. 그들은 뭘 하냐라고 물어보라는데, do you do가 웬 말이야? do they do, do friends do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본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해석에만 의존하면 틀리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나는 뭐 영화배우 만나는 것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나는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 사람이 한 행동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뭐 같은 해석입니다. 근데 뭐뭐한 은것으로 해석하는 순간 얘를 명사적 용법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돼요. 얘는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라서 그렇다라는 얘긴데 이 말은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고우 같은 애란 말이에요. 고우 같은 애란 말이에요. 반면에 얘는 비짓 같은 녀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다 비짓 코리아죠. 근데 비슷한 표현으로 고우를 쓰면 고투 코리아 해야 되죠. 그렇죠? 투 코리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다. 부사라고 부르겠죠. 하지만 비짓 뒤에 있는 코리아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를 따지는 건 무슨 재료일 때였어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였을 때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이 많아요. 난 그것을 배웠었다. 그거 뭐 플루디 연주하 는 것. 그래서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id she lear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명사 용법이 맞단 말이야. 근데 얘는 why did you wai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행동을 했던 의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학교에서는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선생님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중학생들한테 좀 가혹하더라. 목적어는 명사라고 해놓고 목적을 나타내면 또 부사래. 그래서 나는 목적이란 말 대신에 일부러 의도라고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뭐 이건 조금 여러분들한테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나를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명령해 볼까? 나좀 기다려 주세요라는 표현은 wait me야, wait for me야. 오케이. 그래서 wait이란 녀석이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치사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야. 마치 지금 누가 하는 짓 같아? 비짓이 하는 짓 같아? 고우가 하는 짓 같아? Go to Korea야? Go Korea야? 오케이. 고우가 뒤에 명사를 가지고 싶으니까 전치사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 애들을 나중에 모아서 자동사라고 배우게 될 예정이고 타동 이런 반면에 전치사 도움 필요 없이 그냥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 보고 타동사라고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 곧할 건데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도의 부사제곱법이고 얘는 지금 in order to, so as to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투부정사 파트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문법적으로 까다로운 내용이 좀 많고 앞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도 좀 많은 편이에요. 연결되는 문법들도 많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법이니까 지금 배울 때첫 단추 잘 꼼꼼하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로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골라라. 그럼 알맞게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우? 니오? 니일 암스트롱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고? 오케이. 니일 암스트롱은 달을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오케이. 해석을 보니까 뭐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너한테 왔네? 오케이, okay. To walk on the moon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 덩어리 구라고 하는데 명형부 해보면 뭔가요? 니일 암스트롱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부사제곱법이다. 오케이. Okay. 부사제곱 좀 이따 다시 너한테 왜 부사제곱법인지 물어볼 거니까. 무슨 용법인가요? 명형부 해보면
명사적 용법이다. 오케이. 내 명사적 용법이 되는지 한번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아까 해석하는 거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용법인 것 같아요? 형용사적 용법이다. 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물어볼게요. 왜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사적 용법이라 그러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해석을 했다. 뭐 끊어 읽기 해봤더니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가 뭐 y에 대한 대답이구나. 그쵸? 아니면은 y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게딱 하나 있었어. 뭐였더라 그게? 그렇죠. 어디 갖다 놓을 데 없어갖고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놨다는 결과. 오케이. 결과인가? y인가? 왜? 그랬더니 to walk on the moon이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오케이. 명사적 용법. 이라면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생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어떤 게 생각납니까? 또뭐 방법 많아요. 무슨 어인지 따져볼 수도 있고요.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따져볼 수도 있고요. 웃는 것을 했던, 그렇지. 그래서 명사용법이다. 그렇다면 네가 하는 말은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it이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잖아.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it. 그렇죠. She learned it. 그렇잖아. She learned it 됩니까? She learned it. 그녀가 그것을 배웠다. 됩니까? 안될 리가 있나요? 얘는 대놓고 it으로 바꿔놨네요. it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it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꺼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적 용법이면은 우리가 뭘 봅니까? 그렇죠. 형용사를 선생님이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라고 왜 했던 것 같아요? 어떤은 뭐랑 짝을 이루고 다녀? 것과 짝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To walk on, 이 말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To walk on the moon이라는 형용사 덩어리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일 리가 없죠. 맨은 명사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발에서 걸었던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첫 번째 사람. 명사가 없습니까? 명사가 있죠. To walk on the moon의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래? 달을 걸었던 사람이래? 첫 번째 사람이래? First는 짧으니까 앞에서 우리말과 똑같은 순서대로 꾸며줍니다. 하지만 얘는 길어져서 뒤로 갔어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무슨 부산, 무슨 명사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 What was Neil Armstrong이라고 묻습니까? 이게 무슨 재주로 명사가 되고, 무슨 재주로 부사가 될 겁니까? 내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니들이 이전에 뭐 다른 학원 영어 배웠던 학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선생님들하고 나는 좀 달라. 이상한 얘기 자꾸 하지.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멱살 잡고 맨날 물어봤잖아. 왜? 지금 써먹으려고.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이 품사라고 하는 거. 구분을 힘들어합니다.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하는 일이 뭐고. 왜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잘못 알아듣길래.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까? 자, 형용사적 용법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4번. 예, 당연히 3번이죠. 뭐딴거 있나요? 뭐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투 뒤에 더즈 들어가 있는 거 답이 될 리가 없고. 그다음에 투 뒤에 디드 들어가 있는 거 답이 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즈가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예, 여기에 was하고 얘하고 막 둘이 멱살 잡고 막 싸우겠네.
됐습니까? 이거 몇 년도 일이야? 196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거막 더즈 들어가 있는 거뭐 이런 거쓸 겁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너무 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인데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 Use chopsticks라고 표현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 바로 요겁니다. Chopsticks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아, 찹스틱스가 이시 되나요?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해석하고 뭡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젓가락 사용하는 것 어렵다. 그러죠. 젓가락이 어렵대요. 젓가락 사용하는 게 어렵대요. 네, 젓가락 사용하는 거 그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자 이거 to 부정사에 당연히 무슨 용법일 거고 명사적 용법이니까 무슨 어를 따지는데 주어라고 우리가 판별하는데 to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 내가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 친구를 사귀다가 뭐였어? 혼자 친구가 될수 있나요? 최소한 두명 이상이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친구 사귀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 Make friends인데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은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해야 된다 했죠. 만약에 친구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친구는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friends are important라고 하겠죠. 친구는 중요하다며. 안만 길어봤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They is야, they are야. 근데 똑같이 friends가 있는데 얘는 갑자기 are가 오면 왜안 되냐? 이 표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친구 사귀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중요하대, 그게. 그러니까 여기 chopsticks 쳐다보고 여기 are 똑 써놨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버전으로 바꿔 설명할게요. to 부정사 구가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단수 취급함에 주의해라.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찹스틱스가 아니고요. 찹스틱 쳐다보고 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가 한번더 나왔네요. 오케이, 요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I was happy to see Mary at the par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또 넣냐? 명형부 해보면 부사용법이다 맞아요? 근데 왜 해석은 명사용법처럼 해석하십니까?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행복했다. 파티, 그렇죠. 파티에서 메리를 봐서 하기로 했죠. 보는 것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예요? Why were you happy? 이거 부사인데 what이라고 물을 리는 없죠. 됐습니까? 너는 왜 행복했었니?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 상태인 이유를 물어봤고요. To see Mary at the party에서 감정의 원인을 내가 왜 행복한 상태가 됐는지.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고? 부사용법이고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거는 뭐 하란 얘기입니까? 칼질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누가 무엇을 마실 어떤 것을 뭐하니 원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물음표인데 당연히 something이야, anything이야,
썸띵 써야 되죠. 왜냐하면 뭐 하는 의문문이니까. 권유하는 의문문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볼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럼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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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또 해보자. 명형부 해보면 뭐다? 어떤 시적 용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차가운 뭔가 마실 걸 원하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서 이거 무슨 문법이라 그랬더라? 됐습니까? 너는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한번 해볼까? 너는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이 표현에서 뭐 대신 뭐를 넣어보란 말이죠. 뭐 대신 뭐로 바꿔놓으란 말입니까, 지금? 대신에 something 대신에 cold를 넣으라고? 난 너는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건뭐 대신 뭘로 something 대신에 water를 넣으란 말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건 똑같을 것 같은데요. 차가운 마실 물. 지금은 차가운 마실 어떤 거 했더니 something cold to drink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맞아요? 맞습니까? 헤이, 내가 왜 이걸 해보라고 하는 거지? 예,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형용사가 무조건 다 뒤로 가야 된다 해서 짧건 말건 간에. 하지만 water는 그게 아니야. 차가운 물이 water cold야, cold water야.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 부분은. 됐습니까? 다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곱법인 경우에는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항상 뒤로가 있어야 된다.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됐습니까? Would you like cold water to drink? 하면 너는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가 되고, 여기에 뭐 물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원하니로 이렇게 바꾸는 순간 cold something이야, something cold야,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까지 바꿔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제공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제. 빈칸에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을 넣어주세요. 앤드류. 앤드류 wanted to enter a university. 해석은 뭐고? 넌 유니버시티 알잖아. 애들은 모르나 봐, 멍텅구리들은. 어떻게 할까? 한수 가르쳐 줘라. 얘들아, 유니버시티가 뭐다? 대학이다. 그래서 뭐? 앤드루는 대학교에 들어가 를 원했다라는 무슨 제용법이다. 그러면 따지면 뭐다? 목적어. 그러면 얘가 want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고르는 애들도 가끔 있어. 얘를 고르는 애들 뿌듯해하면서 뭐라 그럴까? 2번을 골랐던 애들 뿌듯해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뿌듯해할까? 뭐라 그러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거? 나는 뭐 했다? 나 똑똑하다 이거. 뭘 하면서 똑똑하다 그러는 걸까? 이번 거는.
그렇죠. 난 시제를 일치시켰다 이러겠죠.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죠. 시제를 일치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얘를 굳이 꼭 답으로 하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Andrew wanted to be healthy and took a yoga class. 이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이건 말이 되겠지. 앤드루는 원했다. 뭐 해지는 것을? 건강해지는 것을. 그래, 그리고 뭐 했다? 요가 수업을 들었다. 원했던 거 과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요가 수업 받았던 거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였으면 앤드루 wanted to be healthy and 뒤에 넣어야 될거 골라라 하면 특허 요가 클래스가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and라는 뭐가 사용됐으니까, 접속사가 사용됐으니까 시제 일치를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wanted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what did Andrew want라는 질문에 알맞은 형태의 play, took, enter, travel, has의 공통점은 play, took, enter, travel, has의 공통점은 다 뭐다? 동사다. 동사가 목적어로서 형태를 바꿔서 want 뒤에 오고 싶으면 want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선 to enter, to 동사 원형의 형태만을 허용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이번 시험에도 만나봤죠? 이런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성모가 생각하는 답은 몇 번이고? 2번일 것 같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나는 3번인 것 같다. 갈리네. 몇 번? 5번일 것 같다. 또몇 번일 것 같다? 5번일 것 같다. 그럼 다수결 5번하고 지나가면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 일단 뭘 따지란 말이야? 명, 형, 부 하란 얘기고, 만약에 해봤더니 다 명이면 어까지 따지란 얘기겠지. 다 부면 그 중에 뭔지, 감정의 원인인지, 의도인지, 결과인지 따져보란 얘기겠죠. To solve the problem is easy의 뜻은 뭐고? 오케이. 그렇다면 요렇게 원래 밑줄 가야 되겠죠. 선생님 밑줄 그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to 부정사 구 됐습니까? 그러면 명형부부터 해보면 명이네요. 뭐 우리 내친김에 어까지 따지면 뭐겠다? 주어겠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지에 왜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 천재인가요? 시간이 남아돌아? 오케이. 그 다음에 his new job is to deliver flowers. 예, 뜻은 뭐고? 배달하다. 배달하다. 배달. 오케이. 그러면 명형부 하면 뭐고? 그러면 어까지 따져주면 주어다. 아닙니까? 예, 부어입니까? 아라고 했으니까 보호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몇번 얘기할까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까? 예. 오케이. It'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의 뜻은 뭐고? 할머니랑. 오케이.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명형부는 명사정법이다. 그러면 어를 따져주세요. 목적어다. 좀 해석이 이상하니까 이것도 틀리네요. 뭐? 계속 틀리네요. 오케이. 얘는 당연히 뭐겠다? 주어겠죠. 할머니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재밌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네 해석을 뭐라 그랬길래 내가 이상하다고 그랬을까? 얘를 도대체 왜 그것이라고 하냔 말이죠. 가주어인데. 인칭대명사입니까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hope to play baseball outside. 그들이
희망했죠. 밖에서 축구하, 아, 참, 미안합니다. 야구하. 그래서 뭐고, 명이고, 무슨 어? 뻔하죠. 목적어. 됐습니까? What did they hope? What is fun? What is his new job? What is ea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what? Some interesting books는 books인데 뭐 하기 위한? 읽기 위한. 나는 읽을 몇 권의 재미있는 책을 원한다. 됐습니까? 읽을 책. Books to read. 읽을 책. Books to read. 어떤 책? 읽을 책. 오케이. 여기에 살아있네. 필요 없네요. 필요 없는 이유를 증명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read books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read, 뭐, read to books도 아니고, read for books도 아니고. 됐습니까? 네, 정답은 5번이네요. 됐습니까? 다수결이 맞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왜 틀렸어요? 예. 네가 80점 때 나온 비결이죠. 왜 틀렸어요? 맞았다고 해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좀더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다 같이 읽어볼까요? She grew up to be a vet은 그녀는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다고요. To be a vet은 명형부 해주시면요. 예. 결과다. 그래서 뭐 나는 명형부 해달라 그랬는데. 뭐 어쨌든. 부사용법이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결과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결과적 용법은 1학년 때 쉬워요. 1학년, 2학년 때는 쉽습니다. 3학년 때 조금 어려워지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 그리고 뭐 이거 원래는 어떤 문장이다. She grew up and she 이주구나. that이다. and not지 접속사지. 누가다. 시제 잘 생각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이런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달걀을 요리하는 많은 방법들이 뭐한다?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are many ways to cook an egg. 그래서 to cook an egg가 to 부정사 구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하면 형용사적용법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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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동의하는데? 그게 왜 형용사적용법인데?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적용법이면 여러분들은 무슨 시적용법이니까 어떤이란 의미니까 얘랑 짝을 이루고 있는 뭘 찾으라고요? 것을 찾으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리하기 위한 무엇들 방법들. 얘가 형용사 역할, 어떤 시 역할이고요. 얘가 그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바르게 바꿔 쓴 것은. 오케이. 그래서 뭐 너무 뻔하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He said what? His alarm clock.
오케이.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Y에 대한 대답이죠. 마크는 이거 셋의 3단 변신 뭔데? 인데 뭐 들어있는 거야? Did 들어있으니까 과거 시제 표현이죠. 그가 그의 알람 시계를 뭐 했다? 맞춰 두었다. 왜?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얘 부사제공법이고 그 중에서 뭐다? 의도 목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람 시계를 맞췄던 의도가 뭐냐?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유일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In order to get up early 또는 so as to get up early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he set his alarm clock? 알람 시계 왜 맞췄어? In order to get up early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누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질문 바꿀게. 누가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무엇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문장은. 오케이. 그래서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는 것은 안만기로 봤자 그것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It is dangerous죠.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는 것은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다로부터 왔네요. 됐습니까?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다 눈에 보이죠?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다? Walk home late at nigh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다? 5번이겠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뭐가요? To walk home late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to walk home late at night은 당연히 무슨 제공법이고 명사제공법이겠고 그럼 따지면 무슨 어다? 주어 중에서도 이시 뭐다? 예, 가주어다. 뭐 헷갈릴 수도 있죠. 됐습니까? 절대로 이 자리에는 that 같은 거못 쓴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at 써놓고 맞냐 틀렸냐도 많이 나온다 했어요. 몇 번이시다? 3번이시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쓰임이 같은 걷기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만나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명형부 다 하고 또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나뉜 것도 해보란 얘기네요. My plan is to go hiking tomorrow. 나의 계획은 내일 등산가 끝났습니까? 이다. 됐습니까? 내게 그 내일 등산하러 하이킹 가는 것이야. 그래서 명형부에서는 명이고 그렇다면 보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정보를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지에 왜안 쓰고 그렇게 머리가 천재들인지 다 이렇게 딱 머리로 생각하면 딱 보이나 봐. 보자마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 B. Give me some bread to eat. 나한테 달랍니다. 뭘 달래요? 먹을 빵좀 달래요. 그렇죠? 그래서 명형부에서 뭐고 형용사 적용법이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요렇게 하고 얘 꾸밈을 받고 있는 건 bread다. 어떤 것 것의 쌍을 찾으라 했죠. 어떤 것 먹을 빵.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내가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니한테 말할 뭔가를 너에게 말하기 위한 뭔가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형부에서 뭐고 형용사적용법이고 쌍을 찾으면 something이죠. 됐습니까?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tell you 하기 위한 something. 너에게 말할 뭔가가 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 정도 해석이죠. 그 다음에 Jeff was happy to win the first prize. Jeff가 어땠대요? 해피했었다. 명형부에서 뭐고 부사정법이고 이유는 감정의 원인이고 Why was Jeff happy? 왜 행복했었니? To win the first prize 해서 우승해서 제프는 행복했다. Okay. My grandfather lived to be 90. 나의 할아버지께서 뭐해서 뭐했다? 살아서 90세가 되셨다.
됐습니까? 명형부에서 뭐고? 부사적용법이고, 그 중에서 결과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BC 짝이고 DF 짝인 거 찾으면 되겠네요. BC 짝 있나요? 오케이. DF 짝 있나요? 없죠. 답은 형용사적용법. 어때요? 투부정사 재밌습니까? 아니요? 재밌어? 진짜로? 오케이. 투부정사의 영어 이름은 투 인피니티브고요. 인피니티브의 뜻은 무한한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왜투 인피니티브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뜻이 무한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 들어가서. 됐습니까? 그 말은 무한히 여러 가지 뜻이 돼. 사실 무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뜻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쓸모가 많다는 말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활용도가 높다. 어머, 그것도 말이 되지 마. 배우기 멋 같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생각해야 될게 무지하게 많다란 얘기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얘기했던 대로 나왔죠? 잇에 대해서도 물어본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잇은 세 가지 잇이 있다 했고요. 앞으로 배우게 될건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머지 애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번까지 잘하면, 그다음부터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의 뜻은 뭐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은 재미있다니까 얘는 3번이죠. 됐습니까? 가주어. What is interesting? 뭐가 재밌는데? 그래서 가주어고, 3이라 쓰면 가주어인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이거 대신에 tha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 할수 있죠? 오케이. 안 된다 했습니다. 가주어는. 됐습니까? 가주어는 뜻이 없고 최대한 길이가 짧아야 된다 했죠. 오케이.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의 it은 1번이 뭔데요? 2번이 뭔데요? 알았어. 그럼 명칭으로 얘기하시든지요. 오케이. 날씨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다? 따뜻하고 플레전트하다. 언제? 봄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플레전트는 만나본 적 있죠? 그쵸? 뭐였더라? 기분 좋은. 기분 좋게 하다를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배우셨는데요. 기분 좋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Please. 오케이. 그럼 이 자리에 pleasant하고 같은 말은 pleasing이에요? pleased예요? 네, pleased in you. pleasing in you. 네, 그러니까 지금 봄 날씨가 막 행복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봄 날씨가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pleasing일까, pleased일까? 당연히 pleasing이겠죠. It's warm and pleasing in spring. 예. 예. 그러니까 pleasing은 기분 좋게 하는 이고요. pleased는 기분 좋게 하는 걸 당하니까 행복한 이죠. pleasing과 같은 뜻이다. pleasant. It's warm and pleasing in spring. 얘는 비인칭 주어였다. 날씨 얘기하고 있다. 날씨나 시간 또는 무슨 계절이다. 몇월 며칠이다. 몇월 며칠인지 묻는 질문이 뭐였더라? What date is it이었고요. 무슨 요일인지 묻는 질문은 What day is it today였고요. 됐습니까? 날씨 묻는 표현은 How is the weather?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습니까?
날씨가 무엇 같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 is로 다할수 있고 what time is it? 이런 것에 대답으로 사용되는 is는 전부 다 비인칭 주어 아이템. 아, 비인칭 주어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뭐 lonely, foreign country 뜻다 알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it's lonel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의 뜻은 뭐고? 외롭다. foreign country에 사는 것은 외롭다. 그래서 foreign의 뜻은 뭐다? 그렇죠. 외국의 이란 뜻이죠.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것은 그래서 얘는 이슨 뭐 하는 놈이다. 1, 2, 3 중에 3번 가주어죠.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부분이 진주어죠. 아까 전에 to speak Russian이 진주어듯이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답은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쵸? 그러면 it's difficult to keep a diary in English. 어떻다? 뭐 하는 것은 영어로 읽기 쓰는 것은 그래서 얘또 계속해서 가주어줘. It's necessary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그럼 necessary가 뭐든가요? 추측이라도 하시든지. 따뜻하다.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뭐 하는 거? 겨울철에 따뜻한 옷 입는 것은 따뜻하다. 좋다. 이롭다. 좋아, 좋아. 헤이. 좀 문제 풀고 나서 몰랐던 단어 좀 찾아와 오셔야 되는 거 문제 풀고 뭐 착탁 덮죠, 그냥. 숙제 끝! 막 이러면서. 너 숙제 다 했나? 그러면. 그쵸? 다 했다, 그러고. 그쵸? 해석시키면 개코나 모르고요. 오케이. Necessary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건 무슨 시예요? 형용사죠. 동사형은 뭘까요? 그래, 맞아. 필수다. 니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괜찮아, 괜찮아. 뭐든 말해. 필수다. 여깄네요. 네. 필수라며. 꼭 해야 된다며. 오케이. Necessary의 명사형은 뭐예요, 그러면? 예. 그것도 맞아. Need네, need. 니드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 아니었어? 몰랐어요? People in need가 뭐죠? 애니멀스 인 데인저 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In 무슨 시예요?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 왔단 얘기는 얘가 지금 people in need에서 need는 동사란 말이야, 명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움, 필수적인 필수. 난 명사도 되고요. 꼭 해야 한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형용사형은 necessary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it's necessary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하고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 한다면 뭐란 말이야? You need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됐습니까? 너는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한다. Need to do 같은 말 뭐였더라? Have to do, must do 이런 것들 같은 말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오늘 necessary, foreign, pleasant 어버들 가시고요. 머릿속에. 다음번에 또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멱살 잡아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계속해서 가주어. 겨울철에 따뜻한 옷 입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가주어, 나머지 얘만
비인칭 주어였네요. 자, 이번엔 to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고난도래 이게. 와, 씨, 장난치나. 됐습니까? Mary loves what? 춤추는 것. Dance의 뜻은? 춤추다. I'm planning to study Spanish. 나는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study의 뜻은? 공부하다. Hi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그의 취미는 음악 듣는 이다. Listen to의 뜻은? 듣다. 됐습니까? 무엇을 듣다.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On Saturd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기억나시죠? 오래간만인가요 너무? Every. Every Saturday.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스쿨의 뜻은? 학교죠. 됐습니까? Brian decided to go to 제주도 next month. Brian 뭐 했다? 결정했다. What? When?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go의 뜻은? 가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고난도입니까? 됐습니까? 물론 스쿨이 동사로 쓰이는 걸 만나게 될 날이 한 3년 뒤나 한 2년 뒤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스쿨도 동사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예. 야, watch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스쿨이라고 뭐 need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스쿨이라고 뭐 동사 뜻 없겠냐? 예. 스쿨이 학교란 뜻만 있을 거라는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그니까 다 동사의 뜻도 있는 거지. 굿도 명사의 뜻이 있는데 뭐. 굿. 굿이 명사로 무슨 뜻일까? 선이란 뜻이죠. 응? 예, 선이란 뜻이 라인과 같은 말일까요?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예요? 오, 비싼 거 나올 뻔했는데, 그치? 2분이 아니고. 왜 너는 있잖아, 목적지 정확하게 못 가리지. 가다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냐. 2분이 아니고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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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덮고 자라. 배 까고 좀 자지 말고. 됐습니까? 악을 덮고 자랍니다. 아, 재미없다. 됐습니까? 아, 참, 그나저나,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거, to dance, to study, to listen to, to go to 제주도는 다 to 부정사니까, 우리 한번 명형부 해봐야지 되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도원 1번 명형부 했더니 뭐고? 명이다. 그러면 어른, 무슨 어? 뭐라고요? 그렇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명형부 명사적이다. 그럼 하는 일은 자신이 없습니까? 주어입니까? 주어 여기 계시고요. 보호입니까? 왜 보호가 아니죠? 보호죠. 그렇죠. 보호죠. 아닙니까? 목적어입니까 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Brian decided to go to 제주도 next month는 명형부에서는 뭐고? 그렇다면 무슨 어다? 목적어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목적어인 이유, What did Brian decide? 얘가 목적어인 이유는 What does Mary love? 그렇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어죠 이거? I'm planning to study Spanish. 목적어다.
당연히 목적어죠. 아, 목적어네. 응. 아, 맞네. 얘야, 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아, why? 아, what are you planning?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영 지금 털털한데? 여러분들 하는 게 아직도 지금 막 어버버하고 명형부부터 틀리는 놈들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쯤이면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올해 1학년들은 조금 더 빡세게 한 8번 얘기했던 거 한 16번까지 내가 얘기해 줄게. 8번 얘기했던 거 니들은 16번까지 할 거니까. 응? 그다음 관람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 나는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가족과 함께라는 말이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무슨 뜻을 만들면 됩니까? 나는 재미있는 뭔가 할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출제자가 잘못했어. 왜 잘못했을까?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이거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에이. 답이 하나가 아니라도 되잖아, 이거.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 하나씩 물어볼까요? 지우가 생각하는 답은?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게 묻히냐? 아이 더럽게 묻히네.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다. 혹시 나는 이거랑 다른 답이다 없나요? 네.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 나저 여러분 답다 이거예요? 진짜? 답은 정답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냐면요. I need to do. I need to do. 아, fun something 같은 소리야. Something fun with my family도 만들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물론 뭐 뜻은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답이었을 때 요거 명형부 하면 뭡니까?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에서 도원 명형부 하면 뭐예요?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 형용 뭐 이게 그렇게 오래 생각할 겁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형용사적용법이죠. 어순주의고요. Something anything 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네요. I need to do something fun.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재미있는 뭔가를 need to do. 내가 방금 전에 뭐랑 갔다 그랬는데? 해야만 한다. 나의 가족과 함께 이런 뜻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얘는 명형부 하면 뭐예요? 명사적용법이죠. I need it이니까. 난 그것이 필요해. 그거 뭐 재미있는 뭔가 하는 것.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출제자가 원했던 건 어순주의 하는지 보고 싶었던 이게 답이겠죠. I need something fun to do. 난 재미있는 할 무언가가 필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뭐 또 같은 거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명형부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명이면 어 따지고 부사면 뭐 여러가지 뭐 결과냐 감정의 원인이냐 의도냐 형용사면 어떤 시니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찾아라 이거겠네. They ate fast food to save time. 누가 더? Okay,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됐습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부사적이고 이유는 의도다. 됐습니까? 그러면 부사용법 중에 의도를 찾으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Alan sat on the sofa to watch TV. 누가 다? Alan sat where? On the sofa. Why? 그래서 Alan이 소파 위에 앉았던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의도로 왜 앉았다? TV를 시청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he lived to be 80는 명형부 하면 뭐겠다? 1번 He lived to be 80. 예, 생각할 시간 드리고요. 명형부 하니까 뭐겠다? 예. 명사정법이다. 그러면 무슨 어? 결과다. 오케이, 점심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예. She was pleased to arrive in time. 명형부한 뭐예요? 너 쇼 수 그러니까 명형부를 해달라고. She was to please. She was pleased to arrive in time. 명사적이다. 그러면 무슨 어? 무슨 어?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Kate grew up to be a famous cook은 뭐 부사고 결과네요. 나 시켜주지 하고 있었죠? 아닌가요? Hey,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명형부가 뭐예요? 이유는? 감정의 원인이다. 내가 뭐 했다? 충격받았다. 왜 그... 이제 알아야지, 그치? 액시던트. 액시던트 뭐였어? 아, 응원이다. 소식이다. 뉴스다. 아, 전부 다 싹 다 딱밤 맞아야 되겠네.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난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충격받았다. 그 사고 소식이 쇼킹했다, 쇼크대했다? 쇼킹해서 나는 쇼크를 받았죠. 됐습니까? 쇼킹 액시던트야, 쇼크드 액시던트야? 때문에 나는 쇼크들을 받았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명사용법. 무슨 어? 명사적용법이 아닌데 명사적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shocked 어떤 pleased 어떤 기뻐하는. 그래서 얘 뭐고 부사적용법이고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네, 그녀는 행복했다. 왜? to arrive in time 제 시간에 도착해서 기분이 좋았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슬슬슬 부사적용법이네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서 헤매면 여러분도 2학년 때 부사적용법이 한 4가지 더 늘어나는데 여기서 헤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시험풀이를 기해서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아직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계셔서 좀 걱정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we were sad to hear the story. 우리가 어땠다? 슬펐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얘는 부사자 용법이고 당연히 감정의 원인이겠죠. Why were you sad? 너희들은 왜 슬퍼했었니? Why were you sad에 대한 대답이죠. Because? Yeah, because we heard the story라고 대답해도 되고 Because we heard the story 대신에 to hear the story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일단 예. 어우 또 그거 적고 계시는 사람도 있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없는 걸 고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원이 생각할 때 이거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일 것 같다. 그러면 성모 생각은 4번이다. 이구야. 어, 지금 4번이다. 4번이다. 어, 4번인가? Amy ran to catch the school bus. 누가다? 오케이. 그러면 to catch the school bus의 뜻은 스쿨 버스를 잡아타기 위하여죠. 그래서 달려갔던 이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니까 in order to catch the school bus. 동그라미 이런 거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He jogged every day to lose weight. 그는 매일매일 조깅했다. 살 빼기 위하여. 그렇죠. Why did he jog every day? 그래서 의도죠. I took off the glove to wash my hands. 나는 장갑을 took off. 벗었다. To wash my hands. 손을 씻기 위해서. Why did you take off the gloves? 의도죠. 장갑을 벗은 의도가 뭐냐. 손을 씻기 위하여 장갑을 벗었고요. 그다음 살 빼기 위해서 매일 조깅했고요. 그다음에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갔고요. 됐습니까? We were surprised to see the big spider. 우리는 뭐 했다? 놀랐다. 커다란 거미를 봐서. 얘는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거 여기다가 in order to를 써도 돼. 문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쓰면 나는 우리는 커다란 거미를 보기 위해서 놀랐다. 놀라면 보는 건가요? 놀라면 보는 건가요? 야, 우리 커다란 거미 한번 볼래? 그래, 한번 보자. 커다란 거미 한번 보고 싶어. 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깜짝 놀라면 돼. 입니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죠. 내용상 말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She stopped the car. 그녀는 차를 멈췄다. To answer her phone. 전화를 받기 위하여. 됐습니까? 요즘 이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 이런 사람 많았죠. 왜냐? 전화하면서 휴대폰 하고 있는데 경찰이 보면 벌금 내야 되니까. 요즘 안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차를 멈추었던 의도죠. 무슨 의도로 잘 가다가 갑자기 끼겠냐? To answer the phone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answer a phone. 그래서 얘도 의도가 맞겠네요. 답은 4번이 맞군요. 됐습니까? 도원아, 이 정도로 부정사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헤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법상 옳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거는 뭐 돌아가면서 읽고 틀린데 만나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그렇죠? 1번은 뭐야? 민준이 해볼까? 'There is nothing to eat'이 맞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는 지우고 하면 되겠네.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이라고 고쳐야 된다. 오케이. 좀 이따가 여기다가 play를 알맞은 형태로 좀 넣어주세요. 예, B에다가. 아무나 시킬 거니까. 됐습니까? B 문장에다가 play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도 뭐 거의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김도원?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C는 성모가 하면 되겠네? 네. 틀린 데가 없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D는 도원이가 하면 되겠네? 오케이, okay, my little brother likes to play with a ball. 틀린 데가 없다?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고 가면 되겠네?
4를 2로 바꿔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틀렸다는 얘기인가?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It isn't easy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틀린 데가 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X 표시와 O 표시를 여러분들 그걸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우 이 중에 틀린 건? XO 표시에 틀린 게 없다? 어때? 없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도원 There is nothing to eat로 고쳐야 된다는데 동의하셨는데 왜 그래야 되죠?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뭔지 좀 해주시길래요. 먹을 것이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to eat이 to 부정사네요. 명형부하면 뭡니까? 명사적 문법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은 왜 이렇게 고쳐야 되죠? 여기 동의하셨으니까. 예. 네, 왜 she needs to practice? 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명형부 하면 뭡니까? To practice the violin? 그러면 명사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 것도 얘기해주세요. 목적어다 play를 알맞은 형태로 좀 넣어주세요. 플레이를 넣어도 뭐 거의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방법으로 플레이를 넣어주세요. She plays plays to practice the 나는 뭘 빼란 얘기는 안 했는데요. 예. 아직 내가 눈치가 별로 없군요. 그죠? 왜 플레이를 넣으라고 했는데 아예 눈치가 잘 없으시네요. 어, 잠깐만 기다려줘. She needs to practice play the violin. 예, 항상 잘 가다가 이상한 데로 가시네요.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리라고. She needs to practice playing the violin. 해도 거의 같은 뜻이죠. 그렇죠? 내가 왜 여기다가 플레이를 넣으라고 했어요? 또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she needs to practice violin은 그녀는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얘 넣었더니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뭐 바이올린 타는 연습합니까? 어? 바이올린 부시는 연습할 거예요? 당연히 그녀가 바이올린 연습할 필요가 있으면 바이올린 뭐 하는 게 필요하겠어? 연주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겠죠. 왜 내가 여기다 플레이를 넣으라고 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여기다 왜 플레이 아, 그래서 이거 ing 있으면 안 되는데 넣어버렸죠? 틀린 문장을 했죠, 선생님이? 왜 그랬죠? need는 지금 목적으로서 뭘 가집니까?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목적으로 가야죠. practice는 목적으로서 행동을 뭐뭐 하다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ing 형태의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다는 걸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한 거죠. practice 보는 순간 아, 뭐라, 아 선생님 또 저거 하라나 미리 생각 안 들지? 아무 생각이 없었나요? 야, 바이올린 연습할 필요가 있다나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드디어, 예. 형용사 적용법이다. 이유는? 헤이. 예, 뜻만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형용사 적용법인 이유는 형용사와 짝을 이루고 있는, 꾸며 받고 있는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해석이 멀 거리가 없다. 어? 노가 있네? 그쵸? 노가 있잖아. 어, 왜 그래서? 내가 노가 있다는 얘기 왜 할까? There is nothing to eat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아우 답답해서 이제 민준이가 나섰다. 너는 나댄이라며. 그럼 낫은 낫 들어갈 자리에 잘 집어 넣어주시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너는 나댄이라며. 그럼 낫은 적당한 자리에 넣어주면 되고. 어? 그러니까 isn't 될 거고 there isn't anything to eat 먹을 게 없다란 얘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맞다. 요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일단 요거 to pass the pass my exam 명형부 해보면 뭐겠다? 명형부 C 그러면 바로 붙여서 얘기해 주셔야죠. 보다 여기서 wish의 뜻은 소원하다. 나의 소원하다. 됐습니까? I wish to pass my exam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될까요? I wish to pass my exam 해도 같은 표현이 될까요? 되죠. 됐습니까? 여기에 I wish to pass my exam 할 때 to pass는 passing으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to pass는 passing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되겠죠. 보호니까. 됐습니까? 얘가 지금 목적으로 wish 뒤에 무조건 to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목적으로서 wish는 to도만 좋아한다 그랬지. 이건 보호인데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맞는 문장 그 다음에 I E 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library. 난 뭐 했다? 도서관에 갔다. 왜? 책을 좀 빌리기 위하여. 얘는 부사적용법이네요. 의도고요. 내가 뭐 했던 의도? 도서관에 갔던 의도죠. 무슨 의도로 오게 하니? To borrow some books 하기 위하여. 책을 빌리기 위하여. In order to borrow some books. It isn't easy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그래서 어떻지 않다? 쉽지 않다. 그 일을 한 시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것은. 그래서 주어네요. 명사적용법이고 그 중에서도 그냥 주어가 아니고 찐주어다. 됐습니까? 구운 주어 아니고 찐주어.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화낼 것까지는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한 거 고르라는 거네요. 그래서 C하고 D하고 F네요. 오케이. 3번이네요. 됐습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치고 나서 시험지 찍어서 보내라는 거 있죠. 왜 그런 거 같아요? 이 쉐키 이거 몇 점 나왔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어? 쉐키 이거 몇 점 나왔나 보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제일 큰 이유는요. 뭐 물론 뭐 시험 몇 점 나왔는지도 궁금하겠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니들이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어? 어? 니들이 천재라고 언제까지 자신을 믿고 의수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제발 뭔 정보를 좀 쓰는지 안 쓰는지 좀 보고 싶다고요. 어? 뭐 보면 말게
뭐 아무것도 안 써놨어. 천재인 것 같아. 그러고도 80점 넘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 이번에 점수 높게 나온 친구 시험지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네, 얘하고 얘하고 시험 점수 잘 나왔잖아. 그 정도면 잘 나왔지. 혼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월별 계획표를 보고 보기처럼 조건에 맞게 문장을 써라. January, go skating. February, read manuals. March,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April, learn to swim이네요. 근데 January에 계획을 쓰는데 decide를 이용해서 과거 시제. I decided, 난 결정을 내렸었다. To go skiing in January. 1월 달에 스키 타러 가는 것을. 오케이, February 계획을 쓰라고 했는데 plan을 쓰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I plan. 내가 계획한다. 그러면 뭐 2월 달 계획이니까 책 많이 읽는 것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책 많이 읽는 것은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plan을 봤으니까 I plan to read many books 하면 되겠죠. 아, 진행형 시제로 하였네요. 그러면 I'm planning 됐습니까? I'm planning to read many books. 나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월달 계획을 쓰는데 want를 이용해서 현재 시제로 써라. 그럼 나는 수영 배우기를 원한다겠네요. 그럼 누가 다? want 무엇을 to learn to swim. I want to learn to swim. 난리 났네. 나는 원한다.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원한다.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원한다. 예? 맞습니다. 맞다고요. 예. 예. 당연히 되죠. 아주 잘하는 짓이죠. In April, 여기는 in February, 얘는 in January. 아, 써야 되겠네요. 안 쓰면 틀리네요. 보기처럼 하라 했으니까. In February, in April. 됐습니까? I'm planning to read many books in February. I want to learn to swim in April.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like처럼 둘다 되는 녀석 아니에요. learn to do,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뭐 wish to do 뭐 이런 것도 했었죠? 다음 문장을 관로 안의 지시대로 바꿔 써라. to answer all the questions are hard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뜻을 먼저 해석하며 모든 질문에 해석 먼저 하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질문이 어렵대요.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렵대요. 오케이. 그래서 얘 쳐다보고 아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됐습니까? It'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 쓰랍니다. To answer all the questio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is hard? 뭐가 힘든데? 라고 물어봤죠. What i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is hard.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용해서 한 문장 해라. I went to the post office. I wanted to send a package. 내가 갔었네요. Where? 우체국에 갔네요. 내가 뭐 했어요? 뭘 했었네요? 뭐 하는 것을? 패키지 샌드하는 것을. 패키지 정도는 찾아오든지 아니면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키지가 뭐예요? 소포죠.
나는 우체국에 갔다. 나는 뭐 하는 것을 뭐했다. 소포 보내는 것을 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누가다? I went.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a package to send a packag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장 해석은 뭐가 되니까 내가 갔답니다. 그쵸? 어디 갔대요? 우체국 갔대요.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중에서 의도죠. 목적. 됐습니까? 그래서 소포를 보내기 위하여 우체국으로 갔다. 라는 말이나 나는 우체국에 갔다. 나는 소포 보내기를 원했다. 똑같은 to send a package네요. 여기에 있는 to send a package는 명형부하면 뭐예요? 당연히 명사고. 그렇다면 붙어야죠? 목적어죠. 무슨 주어입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입니까? 목적어죠. 에이, 참 큰일입니다. 아직 주어, 보어, 목적어 구분이 안 돼서.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할아버지는 살아서 101살이 되셨답니다. My grandfather lived to be 101 years old. 됐습니까? 그래서 to be 101 years old는 명형부 중에서 부사제목법이고 그 중에서 결과다. 예. 예. 그 얘기나 같은 거 아닐까요? 예. 나의 할아버지는 살아서 101살이 되셨다. 나의 할아버지는 101살까지 사셨다. 할아버지는 101살 때 어떤 상태란 말이야? 101살까지 사셨대. 101살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101살까지 사셨다니까요? 어? 뭐, 현재 상태는 모르겠어요. 다 무슨 시제로 표현. 이거 end 할아버지는 사는 행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몇 살이 되는 행동도 하셨습니까? 101살이 되는 행동도 하셨답니다. 됐습니까? 101살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마실 따뜻한 뭔가를 뭐 했었다? 필요로 했었다. 시제는 과거 시제니까 누가다? 아, 니디드 같은데요? He needed. He needed something warm to drink. 하면 되겠죠. He needed something warm to drink. 물론 뭐 warm 대신에 뭘 쓴다고 해서 틀리다고는 안 하겠다. 핫을 쓴다고 틀린 건 아니겠죠. He needed something hot to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순주의와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합쳐서 제대로 표현하는지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쓰임이 같은 것끼리 나열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A, B, C, D, E에 명형부 하시고 그 다음에 명이라면 따지시고 형이라면 어울리고 있는 것을 찾으시고요. 부사라면 뭐 알죠. 세 가지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뭔가 어딘가 내가 틀린 거 숨겨놨어. 찾아서 바르게 고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묻겠죠. 됐습니까? 요거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명형부 해봐야 되겠고요. 밑에서도 하라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꿔 쓸수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된세 가지 중에서 뭐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뭔지. 투 피쉬 얼랏 바꿔 쓸수 있는 거 뭔지.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They decide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오케이, 그래서 to buy, to eat and drink. 뭐 해주셔야 되겠죠. to 뒤에 buy가 있고 to 뒤에 eat and drink가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 만약에 to 부정사의 to라면 명령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을지. 그 다음에 to catch도 명령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mily wants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 오케이. 그래서 에밀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before 6 o'clock은 before 뒤에 it will be 6 o'clock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에밀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6시가 되기 전에. 그쵸? 선생님이 뭐 일부러 틀리게 해놨는 거 눈치 챈 사람도 있고, 눈치 못 챈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쵸? 됐습니까? 6시 되기 전에 집에 오고 싶어 한대요. 됐습니까? 6시가 되기 전에. 됐습니까? She wants to watch he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자, 그래서 Sunday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네. What day is it today?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뭐 물어보고 답하기? 요일 묻고 답하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비인칭 주어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죠.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야? 했더니 It is Sunday today. 해도 되고 Today is Sunday 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이 일요일이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인물 나오죠. Emily. 됐습니까? Emily 학교 안 갔겠죠. 뭐. 됐습니까? 학교 가는 대신에 뭐 했는지 뭐 할 건지 뭐 이런 것 쭉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nother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겠다. Latch of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Latch of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맨입니까? 멋집니까? 멋지지 않아? 이게 무슨 맨이야? 그쵸? Emily has much things to do죠? 당연히 맨이지 무슨 멋이야? 멋이라고 한 놈 딱 밤 셀프 때리시고요. Emily has many things to do죠? 명형부 하면 뭐예요? 명형부 중에서 뭐예요? 당연히 형용사 용법이죠. 에밀리는 뭐를 갖고 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많은 것은 많은 것인데 어떤 많은 것? 해야만 할. 됐습니까? 할 일이 많다. 에밀리 할 일 많대요. 됐습니까? 하기 위한 일들이 많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하기 위한 a lot of things를 가지고 있다. 네. 후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고요. 할 일이 많다 그랬죠. 그럼 이어질 내용은 그 할 일이 뭔지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to go 명형부한 뭐예요? 명사 적용법이고 그러면 붙어야 될 말은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목적어죠. 그녀가 필요로 한다라는 누가다의 목적어죠. 그녀는 아침에 일찍 교회로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needs to g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Have to go입니까? Has to go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죠. 그러면 뭐예요? Must go죠. Emily must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Ha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찌, 어디로 뭐 해야만 합니까? 언제? 아침에 어떻게 일찍 어디로 교회로 뭐 한다? 가야만 한다. 처음 할 일은 아침 일찍 교회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의 세 가지 뜻은 뭔데? 그런 다음 그때 뭐? 그렇다면 그러면 중에서 여기선 뭐? 그런 다음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fter that, after she will go to church. After that은 좀더 풀어하면 after she will go to church죠. 눈치 챘을라나 모르겠네. 아니 눈치 못 챘나? 그녀와 교회로 간 다음에 란 말이죠. After she will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자, 두 번째 할 일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부모님과 함께 뭐 하러 갈 것이다? 낚시하러 갈 것이다. 됐습니까? Then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그래서 데이는 뭘 잡아왔어요? 에밀리. 에밀리 혼자가 데이가 될수 있어? 에밀리 and her parents 됐습니까? 에밀리 and her parents like to fish a lot. 오케이, 그래서 to fish 일단 명형부 하면 명사적 용법이고 그렇다면 붙어야 될 말은 목적어죠. 그러니까 오케이, a lot 바꿔 쓸수 있는 건 much죠. 됐습니까? 무슨 뜻의 much야? 많이. 됐습니까? 만히가 아니고 만입니다. 그들은 낚시하는 것을 어찌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됐습니까? 여기 얼라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좋아하는 게 아니죠. 부사 와야 될 자리입니다. Emily and her parents like to fish a lot. 됐습니까? Okay,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아, 예, 명형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오케이, okay, 그래서 명형부 하면 뭐겠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짝짓고 있는 것은 something이죠. 그들은 먹을 뭔가를 가지고 가야만 한다. 어디에? 낚시터에. 됐습니까? 낚시하러 갈때 먹을 거 챙겨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decide to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 결정한다. To buy 명형부. They decide to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부사적 용법이다. 그렇죠? 왜? 그렇다면 부사적이면 결과예요, 의도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의도죠. 계속하면 그들은 뭐 한다? 쇼핑하러 가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쇼핑하러 가기로 한다라는 얘기죠. 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In order to buy things. 그 다음에 to eat and drink 명형부 하면 뭐예요? To eat and drink 명형부 하면 뭐예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Things는 things인데 뭐 하기 위한? 먹고 마시기 위한. 그들은 먹고 마시기 위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쇼핑하러 가는 것을 to go 쇼핑할 때 to go는 명사적 용법이고 목적어죠. 이 문장에 to 부정사 한 문장인데 총몇 개가 사용됐냐? 세 개가 사용됐고 세 개가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했다. 무엇을 to go 쇼핑하는 것을 왜 to buy things 하기 위하여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를 buy 할 건데 to eat and drink 하기 위한 먹고 마시기 위한 것들을 먹고 마시기 위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쇼핑하러 가는 것을 결정했다. 쇼핑하러 가기로 했다. 명사적 용법, 목적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thing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7번 문제는 풀었습니다. go는 to go가 된다. 근데 go가 또 있을 수 있잖아. 없나? 여기에 will go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decide를 앞에다 쓰는 게 좋겠다. decide go를 decide to go로 고쳐줘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go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will go를 to go로, will to go로 하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는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기 때문에. 답을 잘못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집에서 풀 때는 어느 고인지 혹시 고가 또 있진 않은가를 보고 나서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투캐치 먼저 할까요? 투캐치 명형보안 뭡니까? 명형부 명이고요. 그러면 목적어죠. 그들은 희망한다. 많은 물고기 오늘 잡는 것을. What do they hope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어나덤은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혼난다. 오케이. 당연히 맨이겠죠. fish는 셀수 있는데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죠. 오케이. They hope to catch many fish today. 됐습니까? Emily wants to be back home. Emily는 원한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명사적이고요. 하는 일은 목적어네요. 6시가 되기 전에 before 6 o'clock. Before it will be 6 o'clock. She wants to watch. 그녀가 원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쇼 보는 것을. 명사적용법, 목적어 또 나왔고요. 언제? 저녁 때. 그러니까 저녁 때 무한도전 하는데 꼭 보고 싶어 한다. 이제 무한도전 끝났네. 요즘 뭐 보는 거 없죠? 유튜브 보고 싶대요. 혼자서 집에서, 방에서. 엄마 아빠 방에 안 받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오늘 무슨 요일인데? 일요일인데 에밀리는 오늘 뭐할 일이 없음,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많죠.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렇죠. 아침에 일찍 교회 가는 거고요. 그런 다음은 낚시하러 갈 거죠. 혼자 가나요? 친구들이랑 가나요? 가족 정확하게 부모님과 함께 갈 건데 왜 가나요? Because they like to catch, they like to fish a lot. 낚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거는 꼭 챙겨가야만 됩니다. 낚시터에 뭐 물건 같은 것, 아니 뭐야, 음식 같은 거 팔긴 팔겠지만, 그렇죠. 마트에서 사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겠죠. 먹을 거 챙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기로 합니까? 장 보러 가기로 하겠죠. 그렇죠. 가갖고 뭐 스마트폰 새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뭐 사러 가요? 어떤 것들을 사기 위해서 things to eat and drink. 됐습니까? 아빠는 뭐 맥주 한캔 정도 사가겠죠. 됐습니까? 더 이상 하면 이제 음주운전 걸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는 이제 소주. 엄마는 운전 안할 거니까. 됐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소주, 아빠는 맥주 한 캔. 그렇죠? 아빠가 이제 엄마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미쳤나? 이따 운전해야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다들 옆에서 다들 지켜봤죠? 됐습니까? 근데 아빠가 이제 소주 마시면 이제 뭐 하면 돼? 집에 갈때 몰래 112 전화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물고기 많이 잡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에밀리는 언제 집으로 오고 싶어 합니까? 6시 전엔 집에 오고 싶어 합니다. Why does she want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 왜 6시 전에 오고 싶어 한다? Because she wants to watch he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저녁 때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가 잘 정리됐나요? 오케이.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거두 군데 발견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After she goes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으로 바꿔야 되겠죠? 왜 그래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거 얘가 지금 교회 간 거예요? 이따가 갈 거예요? 이따가 갈 거죠? 교회 가는 거 언제 할 일이에요? 미래에 할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will go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 부분 해석하면 그런 다음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낚시하러 갈 거라죠. 그렇죠. 그럼 그런 다음을 풀어서 해봤더니 그녀가 뭐한 다음 교회에 간 다음이죠. 갔다 온 다음쯤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en will she go fishing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은 당연히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한 군데 더 있죠. When it is before, 참 when이 아니고 before it is 6 o'clock이죠. 6시가 되기 전에. 6시 되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지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Before 6 o'clock 또는 before it is 6 o'clock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she want to be back home이죠. 언제 집에 오고 싶냐고요. 6시 되기 전에.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will이 들어있냐고 여기에.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번 시험에 만나들 보셨죠? 그래서 반가웠죠? 별로 안 반가웠어요?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됐습니까? 너는 범위가 아니니까. 왜 배웠냐고? 왜 배웠냐고?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답이네요. 됐습니까? 예. 뭐, 6번? 아, 참. 그럼 썼는 거 보면 되겠네. A,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일단 A를 여기다 쓰자. 그렇죠? 그러면 B는 어디 갔어? 명사적 용법이니까 아니고, C는 명사적이니까 아니고, D는 형용사니까 D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E는 어디 갔어? 명사적이네. 그쵸? 여기 쓰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B 쓰고, 그 다음에 B 명사적이었나? 그러면 C도 쓰면 되겠네. 아이고, 답 쓰기 어렵다. 그 다음에 D는 아니고, E. 네, 명사적 목적어, 명사 목적어 써놨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투부정사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제 방학 남았고 앞으로 할 것들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 좀 드리면요. 이제 부정사 완료했습니다. 뭐 다시 재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틀렸다. 오, 굿잡. 잘 하셨고요. 자, 그래서 부정사 다음은 무슨 파트 우리가 하고 있었죠? 그렇죠. 동명사 하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 한 다음에 문장의 형식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9형식 있는 거 아니고요. 5형식까지 있는데요. 자, 문장의 형식 파트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시험 문제 빠방하게 나올 거니까 이때 빡세게 익혀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그 다음은 그렇죠. 접속사 하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자를 나눠주는데 그렇죠. 간식을 나눠주는데 꼭 두 개를 나눠주겠죠. 그렇죠. 무슨 간식 나눠주겠어요? 땅콩 간식까지 나눠주겠죠. 그렇죠. 땅콩이 두 개도 땅콩 두 개씩 계속 주겠죠. 예? 네? 접속사니까.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랑 뭐랑 다르다는 얘기를 할 거냐. Because랑 because of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예. 네. 했는 거 알아. 거기에 대해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에서는 뭐 할 거냐. 부가 의문문 이런 거 할 거고요. 부정 의문문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탄문 할 거고 명령문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 교재는 끝이 나고요. 이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됐습니까? 뭐 1월 뭐 한 길어봤자 1월 중순쯤에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시작하자마자 문법이 좀 어려운 문법을 두 개를 해야 돼. 나도 짜증나. 예? 지금부터 어렵습니까? 아직도 1학년 문법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제 좀감좀 잡으셔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문법 중에서 좀 어려운 문법 두 개가 한꺼번에 해요.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시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관계사라고 하는 시제, 아니, 시제가 아니고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알고 봤더니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다만, 우리말과 영어가 똑같습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 지금까지. 뭔가, 뭐, 다들 뭐,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이긴 한데, 뭐, 다른 점이 좀 있었어. 현재 완료 시제가 대표적으로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문법이 제일 어려워요. 1학년은 기초를 닦았으면 2학년 문법은 좀 어려워집니다. 방학 동안 정신 차리시고요.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이, 어려운 문법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방학 때좀 빡세게 정리를 미리 해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